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궁이에다가 요리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태풍이 올라왔어요. 태풍이 올라오니까 막 대추나무 꺾이고 막 비 막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래도 뭔가 다음 콘텐츠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무가 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궁이에다 나무를 이렇게 탁탁탁탁 넣어놨는데, 아니 거기 오늘 불 붙이려고 딱 가니까 아,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너 무섭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그 예전에 그 우리 봐요. 그 살모 다 막 이러고 있던 것도 보였잖아요. 이만한 밤송이 녀석이 있더라고요. 저 막 저게 뭐야 막 이랬더니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일단 우리 고슴도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리얼 한국산 야생 고슴도치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저도 고슴도치는 몇 번 봤어요, 지나다니는 건. 여기서 본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아궁이에다 불 붙이면 얘는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따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보관을 해놨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일단 자, 여기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족관의 물고기는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쪽은 농가가 있고, 뭐 여긴 길이 따로 저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한가운데 이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많이 나타나거든요. 야생 동물이 막 노루도 뛰어다니고 막 그 멧돼지도 와가지고 뭐 감자도 캐먹고 막 고구마도 캐먹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은 좀 느리잖아요. 여기다 살려주면은 분명히 로드킬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들고양이 뭐 유기견도 많아요. 유기견한테 100% 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풀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배고파서 마을로 내려왔겠죠. 좀 먹이도 좀 많이 먹고 좀 살집 좀 키운 다음에, 그 우리 그 양봉 농장 있잖아요. 그 산속 한가운데 있는 양봉 농장, 천연 양봉 농장 근처에다가 이 녀석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좀 많이 굶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비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잘 정리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황스럽네요. 일단 고슴도치는 예전에 저도 키워봤습니다. 얘들이 키워봤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알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이 녀석 그냥 다 먹어요. 다 잡식성이야, 잡식성. 다 먹기 때문에 일단 뭐 집부터 한번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급한대로 일단 뭐 키울 때가 딱히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일단 급한대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옛날에 쓰던 아이스박스 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있고, 아 예전에는 신문지로 키웠는데 그래도 톱밥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톱밥을 좀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신문지 깔고, 또 얘네들이 쥐과 동물 아니겠습니까? 고슴도치가 쥐예요, 쥐.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밥그릇. 고슴도치야, 근데 너 수컷이나 암컷이냐? 와, 여기 진드기 붙어있네. 그러니까 이게 야생 고슴도치가 요런 진드기 같은 게 붙어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진드기 보이시죠? 요거 요게 진드기예요. 요거를 떼줘야 돼요. 진드기들이 많아가지고 동물을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이렇게 떼줘야 돼요. 또 진드기가 있나? 이게 진드기입니다. 피 빨아먹고 엄청 커진 진드기예요. 자, 일단 이거는 제거를 해야 돼요. 꾹 누르면 터져요. 이거 보이시죠? 피 빨아먹은 거. 야, 진드기 때문에 이게 동물들이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사람만 떼줄 수 있어요, 사람만. 아, 여기도 있다. 진드기. 내가 떼줄게. 아이 진드기 새끼. 진드기 무조건 제거해줘야 됩니다.
터쳐가지고 무조건 제거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사람을 물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산에 가시면 꼭 씻으셔야 돼요. 갔다 와서 조금. 일단 뭐 다른 진드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너 암컷이니 수컷이니? 너무 숨어 있으니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야. 그래도 진드기 제거해주니까 좀 시원하지? 자, 한 번 더 한 거 하고 좀 깨끗해졌네요. 자, 여기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우리 고슴도치씨. 제가 잠깐 우리 고슴도치가 좋아하는 먹이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고구마. 사과. 그리고 요건 우리가 저번에 피자 만들어 먹었잖아요. 피자 만들 때 먹었던 햄입니다. 햄. 햄 먹어볼래? 미안. 여기다 놔줄게. 그래서 한 며칠 많이 먹고 나면은 튼튼해질 겁니다. 우리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그래도 우리 이리TV한테 왔는데 뭐 암컷인지 수컷인지 좀 구분은 안 되지만 제가 볼 땐 수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고수미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수미보다는 좀 남자답게 야생고슴도치잖아요. 대한민국의 야생고슴도치 야고미로 하겠습니다. 야고미. 우리 야고미가 밥을 먹고 있어요. 배가 엄청 고팠나봐요. 모두 조용히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야고미. 뭐 너무 갑작스럽게 야생 고슴도치 우리 야고미를 만났는데 뭐 일단 태풍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먹을 것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주변에 마을에다가 도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살려주면은 아마 로드킬이나 혹은 야생 고양이 혹은 유기견한테 많이 다칠 겁니다. 혹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다가 저희가 살려줄 거예요. 좀 이렇게 많이 불려가지고 뭐 삼겹살도 먹이고 게살, 뭐 고양이 살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먹여서 살 좀 찌운 다음에 우리 겨울 대비할 수 있게 자연으로 잘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